3, 4일 집을 비웠어요. 근데 집을 비운 그 사이에 27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네요. 지금 다시 모자 쓰고 나왔죠. 어제 눈 왔거든요. 그래서 그 사이에 너무너무 뭐가 많이 변했어요. 지난번에 심었던 상추 났고 또 복초이들 청경채 이렇게 났어요. 떡잎이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애들은 청경채, 삐죽삐죽 이렇게 나온 애들은 상추. 요 다들 이제 교통정리 좀 이따 해줄 거고요. 좀 더 커야 할 것 같고 봄나물들이 나온 것 같아서 봄나물은 좀 캐 먹어볼까 하고 나왔습니다. 참나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데여가지고 취 조금만 더 키우면 취 나물 한 번 정도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으네. 취나물도 해먹고 오늘은 참나물을 퇴치할 겸 해서 참나물을 해먹겠습니다. 참나물 캐러 가자. 삼동도 조금만 삼동파도 좀만 해서 파먹을까? 파를 조금 삶아봅시다. 지금 집에 파가 없어. 뭐 해먹을까? 두부가 있으니까 두부 조림해서 먹지 뭐. 파 조금만 이렇게 해서 먹. 또 이때가 지나면 향이 너무 진해서 참나물이 먹기가 안 돼요. 참나물은 어디 있어도 절대로 키우시면 안 돼요. 참나물 키우면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. 참 좋은데. 된 거는 다 참나물이고 요 속에 보이는 요 조그만한 애들 미나리는 이렇게 아직 덜 컸어. 그리고 미나리 사이사이에 요거는 쑥이네. 또 쑥도 있고 여기에다가 요거는 아마 달랠 거예요. 요렇게 큰 거 요렇게 큰 거는 부추고 제가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서 달래도 여기다 한번 심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얇게 나오는 애들 얘네들은 달래. 없는 건 없어요. 근데 먹을 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. 근데 달래가 조금씩 더 번지기는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좀 언젠가는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조금씩 심어서 키우다 보면 뭐가 뭔지를 알게 돼서 좋아요. 사실 저는 뭐 참나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나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몰랐거든요. 근데 자꾸 캐 먹고 심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. 씨해먹을 걸 한번 나온 것 같고 많이 해봐야 뭐 많이 먹지를 않으니까 그냥 한 접시만 해서 먹읍시다. 아스파라 가서 놀러 왔네. 자, 아스파라가스가
이제 올라왔어요. 어, 벌써 이렇게 대 퍼지는 애겠네. 아스파라거스 먹자. 좀 몇 개는 먹자. 아스파라거스가 막 이걸로 뭐 요리해 먹을 만큼 막 나오진 않아요. 한 번에 여기 안 주는지. 그래도 몇 개는 끊어 먹어야지. 얇은 거라도. 나오는 대로 다 먹겠습니다. 나도 먹을 수 있겠나? 이거 좀 샜어. 샜는데 생각 안 먹어.